되겠죠. 자, 마찬가지. 자, 직선과 평면의, 직선과 평면의 교점 걷는 거야. 직선과 평면의 교점. 어딘지 알겠지? 느낌? 딱 하고 뚫리는 그 지점 찾는 건데, 얘도 얘를 통해서 보자. 자, 어떤 평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0이라는 데랑, 3분의 x 플러스 2는 2분의 y 플러스 1은 1분의 z 마이너스 3. 얘는 d시오. 정말 d시오. 봐봐. 이렇게 있으면, 직선은 는 k라고 났어. 그럼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을 우린 이렇게 놓을 수 있지. x는 얼마야? 3k의 마이너스 2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2k의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k의 플러스 3이지. 직선이 어떤 점이래? 그게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되겠지. 그럼 3? 3k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 3, 3은 9, 11에 10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는 0. 따라서 k의 값은 1. 그래서 k의 값 다시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k는 1, 2 하시면 결국 땡. 따라서 답은 얼마? 1. 컴온. 1, 컴온. 4. 이렇게 되겠네. 간단하죠? 됐습니까? 다음. 이번엔 평면과 평면. 야, 평면과 평면의 교집합은 뭐겠냐? 교선이죠. 그렇지, 교선을 구하는 거. 평면과 평면이니까 교선입니다, 이번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보자. 이번 문제는 이거지, 이거 구하세요 라는 거지. 얘가 얼마야 물어본 거래. 자, 위에 있는 관계식, 위에 있는 평면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0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식 2x 플러스 y 보시고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0. 이렇게 있다 보자. 됐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얘도. 얘는 뭐 하면 되냐면, 야, 지금 식이 몇 개야? 미지수가 3개고 12개지. 그럼 우리는 어차피 교집합이라는 건 뭘 구하세요? 연립방 정식에 근 구하십시오지. 근을 하나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쉽게 근이 하나라는 건 점이 하나라는 뜻이잖아. 얘는 점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관계식이 남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면 얘네 둘을 연립하고 싶은데, 연립을 해도 값은 안 나오고 뭐는 나와? b는 나오지. 그래,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b. 즉, 한 문자로 정리합시다, 한 문자로. 자, 얘 딱딱 보이니까 쉽게. 자, 솔루션 1으로 갈게요. 자, 선생님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갈게. 첫 번째는 y 소거시킬게요. y 소거 방법으로 가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되지. 둘 더했더니 얼마? 3x 더하면 마이너스 z 더하기 1은 0이 나왔어. 그럼 z는 얼마래? z는 3x에 더하기 1이래. 아, 그럼 우리가 다 뭘로 만들자? x에 꼴로 만들자. z도 x니까 y도 z로 바꾸자. 아니, y도 x로 바꿉시다. 그럼 얘를 첫 번째 식에다가 주어지지. 자, 여기는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라고 보자. 그럼 얘를 알파에다가 대입시키면 되지? 알파에다가 대입시켰더니 x 마이너스 y 플러스 3x의 플러스 1는 0. 우리 마찬가지 y를 정리하셔야 되니까 y는 4x의 플러스 1이랍니다. 됐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쓰면 돼. x는
봐봐. X는 뭐지? 얘 X, 아 여기부터 해야지. X는 하면 얼마야? 4분의 Y-1이지. 다시 얘 X는으로 정리하면 또 얼마야? 3분의 Z-1이지. 끝. 이거야. 이게 직선이잖아. 이해 되시죠? 네. 그런데 다른 문자 한번 소개시켜볼까? 두 번째로 이걸 누구 소개시켜볼까? X 소개시켜볼까 한번? X 소거? 위에 식에다가 두 개 하셔야죠? 2X의 마이너스 2의 Y의 플러스 2의 Z는 빵. 얘는 2X의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빵이랍니다. 얘네 둘 빼시면 마이너스 3Y 빼면 플러스 4Z 마이너스 1은 빵입니다. 누구 할까? 누구 정리가 편할까? Y 둘 다 불. 세트로 합시다. 둘 다 불. 그러면 얘는 뭐 또 두 개 하시면 편하니까. 아 뭐 그럼 그놈이 그놈이네. 얘한테다가 자 Y로 정리합시다. 자 Y로 정리하시려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지? Y를 슝 넘겨버리면 얼마야? 3분의 4Z 마이너스 1이죠? 얘만 넘겨서 다 빠져버려요. 됐죠? 네. 자 그거를 우리 원래 여기식 X-Y 플러스 Z는 0에다가 대입하는 게 더 편하니까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대입하시면 X의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올립시다. 3분의 4Z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Z는 0이죠. 그러면 보자 X를 또 Z로 정리할까요? 그러면 X는 연산하면 얘가 3분의 3이죠? 그럼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넘어가서 3분의 마이너스 1이구요. 얘는 Z. Z 이렇게 나오나? 네. 이렇게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정리해보자면 누구부터 정리하면 돼? 그냥 Z. Z는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Z는 뭐 가자. Z는 Y자리의 Z는 얼마가 되는 거지? 3 플러스 넘어가서 4분의 G 3Y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는 자, 얘 정리해 보시면 얘는 얼마냐? 얘는 3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가고 플러스 1 그죠? 네. 끝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의 1로 정리해 봅시다. 얘도 그의 1로 정리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지. 얘랑 얘는 같은 놈입니까? 다른 놈입니까? 분석할 수 있니? 없니? 응? 아니 어떤 애는 그럼 답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놈은 답이 저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얘 우리가 살짝 변형 좀 해보자. 선생님 이거보다 주로 쓰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 개수대로 1로 만드는 거라 그랬지. 그럼 얘한테는 얼마? 분모부제의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는 얘는 3분의 4 Y 플러스 3분의 1 는 얘는 1분의 Z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봐라. 방향 벡터부터 확인해볼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4 대 선생님이 비율을 따지면 된다고 그랬잖아. 1대 4대 3이네. 얘 1대 4대 3 맞지? 네. 얘도 방향은 비다. 1대 4대 3이니까 얘네 둘은 서로 똑같고 하나 더 방향만 똑같아서 되는 게 아니지. 방향비, 즉 방향 벡터 값이 똑같고 동시에 지나는 한 점이 똑같으면 100% 아니야. 그치?
기울기, 즉 방향 벡터가 똑같고 지나는 한 점이 똑같으면 되는데 얘 지나는 한 점 쉽게 찾으면 되지. 위에 것 따지면 되잖아. 전체 0, 0, 0 만드는 거 얼마야? 0, 0, 0, 점, 1, 0, 1. 이 과연 얘도 지랄까를 대입해보면 되지. 그렇죠? 대입했죠.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0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1이구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4분의 4네? 얼마? 1.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그치? 1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번엔 Y자리에 1 집어넣으셔야 돼. 1 집어넣으면 1이지. 그 다음에 Z자리에 1 집어넣으셔야 돼. 1. 아, 얘네 성립한 애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 방향 벡터 값 똑같고. 지나는 한 점이 얘도 지나네. 그럼 100%지. 그러니까 너무 생김새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 자체는 X함을 편하게 바꿔줄 필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습관은 그렇게 들리는 거야. 문제 풀 때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답을 적을 때는 그냥. 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공식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 심 나에서 거리 공식 몇 개 있었어? 두 개 있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빼기 제곱에 빼기 제곱의 합,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분식. 오케이? 그걸 선생님이 편의상 잠깐 소개만 드리자면 D1이라고 할 거야. 점과 점 사이는 그게 뭐였어? 루트 X2-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Y1에 대한 제곱이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고, 선생님 D2라고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 어떤 점? X1, Y1. 오케이? 그리고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였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였어? A제곱 루트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에 절대값 대입이었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그렇지, 이거야. 얘는 똑같습니다. 확장시켜서 공간상으로 확장시켜도 똑같아. 선생님 여기에서도 편의상 D1, D2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평면상에서는 소문자 D, 오케이? 공간상에서는 대문자 D라고만 표현할게. 자, 첫 번째 실제로 표현이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은 뭐라고 표현하죠? 아니요, D1, D2도 내가 그냥 지어낸 거야. 공식이 두 개뿐이 없거든. 오케이? 자, 점과 점은 뭐 얘는 어떤 한 점 X1, Y1, Z1, 또 다른 점 B는 X2, Y2, Z2라고 했을 때 공간상에서 AB 사이의 거리는 우리는 편의상 D1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X2-X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Y2-Y1에 대한 제곱 플러스 Z2-Z1에 대한 제곱이다. 얘는 그냥 집어치우자. 지우고자. 자, 두 번째가 중요하죠. 점과 직선인데 평면이 아니지? 이렇게 공간상에서 지나가는 직선이랑 공간상에 붙어있는 점이야. 됐습니까? 얘는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찾지? D2라고 앞으로 할 건데 문제는 얘는 일단 당장의 공식이 없습니다. 아시죠? 점과 직선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푸는 방식을 익히셔야 됩니다. 오케이? 푸는 방식. 잘 봐. 어떤 직선이 있어. 아니, 저 직선이 있고요. 어떤 점이 있어. 그런데 표면처럼 적용이 안 되나요? 네. 일단 조금 이따가 비슷한 게 나와요. 자, 보시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볼게. 어떤 직선 5분의 x 플러스 2는 4분의 y 마이너스 3은 3분의 z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점 3, 4,5라고 할게요. 됐어? 자, 그러면 그럼 풀이법 두 가지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솔루션 1으로 갑시다. 일단 풀이 짜증난다잉? 미리 얘기 드립니다. 풀이 짜증나.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걸 누가 덜 짜증내고 좀 더 정확하게 빨리 구합니까가 문제니까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기백에서. 자,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하나. 최단거리가 거든, 이해되지? 네. 어차피 여기랑,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끼리의 선들 중에 정말 직선의 거리는 뭘 잡겠습니다? 수직을 잡겠습니다. 근데 그 수직의 의미가 뭘 의미해? 점과 여기 많은 수많은 점들과의 거리의 최소값. 그치? 이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거리고 이 거리는 직선 위의 점과 여기의 점의 최소값을 의미해. 최단거리. 즉 최소값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아까도 했어. 야, 직선 위에 임의의 점 어떻게 잡기로 했어? 얘는 K로 잡기로 했어. 생각나니? 네. 직선 위에 임의의 점, 누구? 직선 위에 임의의 점? 5K 마이너스 2, 4K 플러스 3,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잡아. 됐지? 그거에서부터 누구까지 거리 계산해? 3, 4, 5까지의 거리 계산하는 거야. 그치? 누구? D1 써. 와. 그러면 루트, 네, 루트 빼시면 되죠? 5K에 마이너스 5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K에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3K에 얼마니? 마이너스 7에 대한 제곱 이렇게 돼요. 중요한 점 생략합시다. 해보시면 루트 안쪽에서 K에 관한 몇 차 남아? 2차 남다는 거 아시죠? 네. 그럼 우린 K에 대한 뭘 풀겠다? 완전 제곱골 정리하겠다 라는 거니까 결국 얘 해보시면 50에 K-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5가 나와요.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5? 네. 결국 우리가 얘를 해석해보면 뭘 뜻해? K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갔습니다? 5를 갔습니다. 지금 루트 25를 갔습니다. 맞죠? 그럼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는 얘는 얼마입니까? 답이? 5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알아낼 수도 있지. 이 수선의 반 H라는 점도 알아낼 수 있지. 점은 얼마야? 3가 1일 때니까 3, 7, 1.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귀찮다, 왜? 아, 중간에 생각했으니까 안 귀찮을 뿐이지. 이 정도면 그냥 별로 귀찮습니다. 선생님 되게 귀찮다길래 많이 귀찮은 줄 알고 아 이것도 뭐 하면서 됐습니까? 자 지금 위에다가 솔루션 툭 풀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또 써야 되는데 어차피 지휘자입니다 다시. 자 이번엔 숫자 또 파나요? 네. 그 이 문제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먹기. 자, 솔루션 2입니다. 당연히 얘를 좀 더 추천드립니다. 솔루션 2? 네. 얘들아, 선생님이 그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간단한 방법이 아니야. 이해되지? 추천한다는 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많이 품고 있다는 뜻이라고. 자, 일단 얘는 초기화시킵시다. 일치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냥 이것에 대한 거리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자 이렇게 보자. 야, 이 직선에 내가 뭔지 모르겠으나 방향 벡터 존재하지. 네. 당연히 아래로 화살표인지 위로 화살표인지는 모른다고 그랬어. 방향성 모르지만 어쨌건 방향 벡터 얼마? 방향 벡터 예 뭐 u라고 봅시다. 얼마? 5,4,3 이기로 했지. 금방 익혀지지. 연습 문제 몇 번 풀어보니까. 그다음 다음 여기에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있다라고 치자. 임의의 한 점 아직 직교인 점인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직교인 점인지 모르는 어떤 임의의 한 점을 잡아요. 그 임의의 한 점은 방금 봤듯이 는 k로 정리하자는 거지. 그래서 그 임의의 한 점 자체를 뭐라고 봐? 5K에 마이너스 2, 4K에 플러스 3, 3K에 마이너스 2하고 봤어.
그럼 그냥 H로 볼게요. 네. 그러고 나면 난 또 이놈에 대한 뭘 구할 수 있다?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지. 맞죠? 어떻게 하시면 돼? 아, 방향, 반대로 줄까요? 뭐,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어. 자, 얘 빼기 얘 갑시다. 그러면, 5K에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4K에, 얼마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3K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오지. 마이너스 7이요? 아, 네. 그걸 선생님이 편의상, 얘 A벡터라고 볼게요. 자,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인지 알지? 어떻게 돼야 거리지? 수직이 돼야지. 그렇지. 즉, U벡터와 A벡터의 내적은 얼마다? 0이다를 이용합시다. 라는 겁니다. 계산을 생략할게요.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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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더하고 더한 게 0 내는 K값 구하시고, 그죠? K값을 알면 여기다가 다시 주는 거지, 여기에다가. 쭉쭉쭉쭉 정리해보시면 K라는 값이 1 나와요. 1. K가 1이래. 그러면 다시 K가 1이니까 이점 좌표가 나오는 거지. 이점 좌표를 우리 아까 구했었죠? 3, 얼마야? 7, 1이지. 3, 7, 1이래. 따라서 우린 뭘 구하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다시 한번 구하지. 7, 1에서부터 3, 4, 5까지에 대한 거리 구하십시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벡터 계산을 해보시면 항상 좌표적인 계산 방법과 벡터적인 계산 방법 있지? 그걸 두루두루 사용하셔야 되고, 당연히 더더욱 중요한 건 벡터량에 대한 계산법을 좀 더 많이 익히셔야 된다. 연습은. 자, 세 번째입니다. 5번까지 있는데, 4번까지가 조금 빡세고, 5번은 아까처럼 그냥 삑 쓰고는 끝난 거야. 자, 세 번째입니다. 점과 평면. 자, 점과 평면이 결국,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라지 디투 공식입니다. 이렇게 보죠. 자, 어떤 평면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평면 방정식 이렇게 세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더하기 D는 0 랑 평면상에 있지 않은 또 다른 한 점, 선생님은 편의상 A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X1, Y1, Z1 이라고 보자. 난 뭘 구하고 싶다고? 거리를 구하고 싶다는 건 여기에서부터 뭘 내리라는 거야? 수선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는 D2라 하자. 됐습니까? 얜 증명 필요 없고 공식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D2는 느껴지지 않냐? 선생님, 왜 얘를 라지 D2라고 했는지? 아까 스몰 D2랑 연관성이 깊어요. 생김새도 그렇지 않니? 아까는 요렇게였지. 요렇게. 그지? 지금은? 지금은? 이거인 차이뿐이야. 해볼래? 뭐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절대값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Z1 플러스 D에 대한 절대값. 그지? 이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상의 직선과 직선. 이번엔 직선과 직선의 거리인데, 자, 얘는 찔끔 하나만 쓰자. 먼저 평행 관계에서 쓸게요.
직선과 직선이 평행이라고요? 네. 이게 이해 좀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상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공간상에서 이렇게 갔대래. 얘는 그냥 딱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떤 한 임의의 점을 잡는 거지? 그치? 그냥 10만 성립하는 아무 점, 제일 쉬운 점이겠지, 일반적으로. 여기 어떤 한 점을 잡아서, 아까 했지, 뭐 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계산하는 거. 우리 방금 했던 거, 그치? 이거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은 선, 당연히 일치하는 건 생각할 가치가 없어, 그치? 얘는 뭐 해야겠어? 꼬인 위치에서의 거리 물어봐요. 꼬인 위치에서. 얘가 핵심이지. 평행은 그냥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 뿌리고. 자, 꼬인 위치는 그냥 대충 막 그릴게요. 그래도 공간적인 글씨. 공간적으로 그렸잖아. 만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보는 거야. 꼬인 위치에서의 거리는 무조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분별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무 점을 잡아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점을 연결하더라도 걔네들끼리 이 직선이랑 얘랑 직교, 얘랑 얘도 직교 되는 걸 찾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직교 관계를 가져야 되고 동시에 여기도 직교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런 걸 찾자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관계시고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식 선생님이 뭐 L 직선이라고 볼게요. L 직선 1분의 X-1 2분의 Y 플러스 2 1분의 Z-4 라고 하고 M이라는 직선 마이너스 1분의 X-2 2분의 y-3 2분의 z라고 볼게요. 다 적었어요? 네. 갑시다. 자, 보십시오. 일단 또 임의의 점을 잡는 거야. 임의의 점 K T 뭐 이렇게 잡자. 그러면 얘는 여기 점 여기 임의의 점이야. 아직 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았더니 그게 뭐야? 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2, K 플러스 4라는 점이 나온 거고 여기 밑에 있는 또 다른 한 임의의 점은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커머 2t의 플러스 3의 커머 2t라고 해서 얘를 정리한 의미가 나온 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또 이게 궁금하대. 얘에 대한 방향 벡터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나가든 이렇게 나가든 이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든 아무 놈이나에 대한 얘 방향 벡터가 궁금한데 이 방향 벡터는 네. 방향 벡터는 이렇게 잡자고. 그럼 편의상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걸로 잡을게요. 그럼 k 값에서 t 값 빼는 거니까 얘 방향 벡터는 얼마니? k 플러스 t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다음 얼마야? 네. 마이너스 1이지. 그다음에 2k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그리고 k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또 얘 방향 벡터 있지. 얼마야? 얘 방향 벡터 편의상 L 벡터라고 듣게요. L 벡터는 뭐야? 1,2,2 1이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놈의 방향 벡터는 M 벡터라고 뒀을 때
마이너스 1,2에 그랬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선생님 계산은 좀 생략할게요. 결국 우리 뭐 따지면 되냐면 서로가 뭐하다야? 직교합니다. 맞죠? 즉 서로의 L벡터와 누구? 되게 방향벡터 안 나와있네. A벡터라서요. 어? A벡터라서 그래요? A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L벡터와 누구? A벡터를 내적시키면 제곱. 동시에 M벡터와 A벡터를 내적시켜도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위의 식 정리해보시면 얘는 일단 적을게요. 6. 6. 얘는 누구 거 정리한 거지? 1, 1. 1, 1, 2 거 정리한 거? 하면 위에 6K 마이너스 OT는 7 나오며 그 다음에 얘는 OK 마이너스 9T 정리한 게 1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K 값은 2 나오며 T의 값은 1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 초록색 점대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초록색 점 따라서 초록색 점 K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3, 2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6, 에서부터 1 집어넣으면 1, 5, 2, 2까지 거리, 점과 점사의 거리 이거 뭐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 끝났어 이제. 자 얘는 간단한 거니까 다섯 번째 직선과 평면 사이의 거리야. 당연히 얘네 둘은 뭐 할 때만 성립하겠어? 둘이 평행할 때만 존재하는 거야 거리가. 네. 직선이 있고요 평면이 있습니다. 얘는 대빵만 따로 하지 않나? 여기 위에 어떤 아무 점 한 점 잡아서 이거 뭐야? 뒤틀면 끝. 맞지? 네. 여섯 번째 평면과 아 얘를 같이 싸잡아 놓기에는 좀 그래서 평면과 평면 평면과 평면도 평행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지. 네. 면과 면이 평행하대요. 얘도 또 무슨 말이오? 어떤 임의의 한 점, 너네가 구하기 쉬운 아무 점이나 찾아서 이거니까 마찬가지 또 뭐야? D2 쓰면 끝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으시네. 지금 와서 꼭 공부하십시오. 꼭! 오늘이요? 오늘이건 언제건 당연히 오늘이 제일 좋지. 그쵸. 네. 하기 싫다. 딱 개념 들었을 때 정리해보시는 게 가장